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단순하면서도 복잡할 수도 있고요. 복잡하면서도 단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이자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돈을 모으는 재미를 느껴라. 마인드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26주 만기는 바로 자유적립식으로 들어갑니다. 저축 기간을 짧게 하면서 저축에 대한 재미를 좀 더 풍부하게 좀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만기까지 끄고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도 있고요. 납입에 대한 위험률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자유적립식에 대한 전략들을 세워서 재미를 볼 수 있다라는 이런 강점들이 있는데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한 주에 몇 번 납입할 거냐. 매주 수요일마다 납입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익사이팅하게 하시려면 한 주에 나는 월수금을 하겠다. 주 3회 납입을 시키겠다. 일수를 찍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면 나는 그냥 화목을 하겠다. 주 2회로 가겠다. 주 2회로 가셔도 됩니다. 매주 부담금 크기를 조율하는 전략들이 있어요. 불입금은 갈수록 크게 낼 것인지 아니면 작게 낼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있습니다. 순방향 전략이 있고요. 역방향 투자 전략이 있고요. 혹은 혼합형 투자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의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26주 동안 100만 원을 모으겠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계획 플랜을 짜는 거죠. 일주에 나는 주 1회 한 번 넣겠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2천 원 넣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4천 원 넣는 거고요. 3주에는 6천 원 넣는 거고요. 단계별로 금액을 할증시켜 나가는 거죠. 역방향은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5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끌어 2천원씩을 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낼수록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게끔. 단, 자유적립식일 경우에 그 이자가 붙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죠. 최초의 금액이 많이 적금이 되어 있어야 그만큼 이자를 더 많이 준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 순방향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이자에 대한 메리트는 크게 못 느끼실 겁니다. 만약에 이자를 가지고 이 방향을 쓴다면요. 하지만 이 역방향을 하게 될 경우에 먼저 뭉칫돈, 큰 돈들이 먼저 투입이 되기 때문에 큰 돈에 대한 이자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돈이 너무 적게 들어가네 혹은 너무 많이 들어가네 라고 느껴지신다면 이거를 혼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천원, 1주차에 5천원 넣었다가 2주차에 8천원 넣었다가 3주차에 10만원 넣었다가 본인 스타일대로 목표 금액을 맞춰가지고 적금을 하는 방식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26주 적금은 뭐가 계속 바뀌죠? 매주 내가 돈을 넣어야 할 저축 금액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반드시 자유적립식 통장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정기로 하게 되면 똑같은 금액, 회차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유적립식으로 26주 통장은 돌려야 되고요. 본인이 우대금리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한 푼을 더 버시려면 주거래 은행에서 우대 이율을 받거나 우대 금리를 주는 은행을 찾아서 금을 하면 플러스가 될 것 같고요. 적금이자까지를 고려를 한다면 만기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뭐가 좋다 그랬죠? 바로 역방향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26주 적금은 이자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저축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에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순방향을 많이 씁니다. 조금씩 나에게 부담감을 가중을 시켜버리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번에 나는 딱 쐐기를 딱 박아버리는 거야. 이를테면 저축을 하겠어. 마음을 먹겠다 하면은 역방향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26주까지 납입하기 위해서는 7개월 만기 상품이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는 6개월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월부터 12개월 기준으로 만기를 보여주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스타일에 맞는 것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26주가 싫어. 30주 하고 싶어. 그럼 30주로 바꾸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서 풍차 돌리기와 이 26주 적금을 같이 믹싱을 하게 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재미있게 돈을 또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겠죠. 물론 이 26주 적금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매일마다 들어오는 이자를 주는 적금을 하는 방식이 제일 좋겠죠. 바로 CMA 통장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이 CMA 통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고요. 단기간에 예치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 이체를 받게 되면은 그 돈을, 목돈을 CMA 통장으로 많이 일반적으로 넣어놓기도 하는데요. 보통 수시 입출금의 이자 비율은 1%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 CMA 통장 같은 경우에는 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 5%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CMA 통장이라는 것이 내가 돈을 맡겨놓은 거를 단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에 대한 보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이자 비율이 일정하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정 금리를 주는 뭐 RP형도 있고 뭐 MMF형, 종금형, MMFW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MMF형을 많이 가입을 하죠.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CMA를 일단은 선택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적금을 퇴사해도 되지만 하루라도 이자를 더 주는, 하루라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그래도 CMA 통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인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풍차 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 수는 있겠지만 CMA 통장을 이용해서 26주 동안 이렇게 쭉 돌리는 플랜을 짠다. 그럼 이거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납입 횟수를 주 3회로 늘려 나가는 거야. 일주일에 뭐 월요일 날에는 1만원, 수요일 날에는 2만원, 금요일 날에는 3만원, 이래서 매주 부담금 5만원, 2회차 때에는 1만원, 2만원, 3만원, 또 10만원, 3주차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부담 금액을 좀 늘려 나가면서 내가 모으는 금액의 사이즈를 좀 더 재미있게 꾸려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26주가 지나가게 되면은 나에게 뭐가 들어오죠? 계속 그 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부메랑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금을 주 단위로 수령을 하고 또 CMA를 통해서 만기 수령을 또 한다면 또 복리 효과를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리 효과를 활용한 적금 방식인데 복잡하죠. 예를 들어서 매주 하나씩 하나씩 이거를 풍차를 돌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매일마다 입금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한두 개 정도씩은 한번 운영을 해봐도 재미있을 법하다라고 해서 요 신개념 26주 적금 방법을 소개를 좀 해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사랑의 적금 통장이라고 해서 실제 제 지인이 썼던 프로포즈를 할 때 쓴 방법인데요.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메모를 쓰는 공간이 있죠. 그런 메모를 쓰는 공간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거고 매일마다 이런 거를 나한테 돈을 넣었어? 하면은 아, 그 감동은 100배, 1000배 그 말로 이룰 수도 없을 만큼 감동을 받게 되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은 나는 일타상피를 하는 겁니다. 뭐냐? 지출을 줄일 수도 있겠죠. 돈도 모으겠죠. 또 마음까지 전한다? 근데 여기에 편지도 은행에서 공짜로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통장으로 전하는 편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시를 하나 적어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1000일 동안 나는 매일같이 10,000원씩을 저축을 하겠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저축할 때도 메시지를 남기면서 편지를 써야겠죠. 써서 감동을 준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자녀들한테도 사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면 많이 좋긴 하겠죠. 이를테면 100일 동안 나는 1,000원씩 매일마다 입금을 시키겠다. 뭐 예를 들어서 예양이체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성인이겠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태어났어. 그러면은 그 태어난 자녀를 위해서 아, 우리 아들아 여기 이렇게 태어나줘서 고맙다라든지 이런 편지들을 쭉 써놓고 나중에 그 아이에게 주는 거지. 아이 뭐 폭풍 감동을 받지 않을까요? 이렇게 의미 있는 내용들을 자녀에게 주고 자녀에게도 아, 나는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다. 너도 자녀에게 네 자식 나면은 이렇게 좀 잘 해줘라. 이런 감동의 메시지도 전달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우리의 편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온라인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가지고 송금 메모를 통해서 메모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글자 이상은 가능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장에 기록되어 표시되는 문자는 몇 자리다. 6자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자리까지는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6자리밖에 통장에 찍혀 나오진 않기 때문에 꼭 통장 기록을 위해서 6글자로 적어야 하고요. 물론 내가 매일마다 통장 관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통장에 보면은 공간이 좀 제한되어 있죠. 몇 장밖에 안 되죠. 그 통장도 한 뭐 1000일이나 뭐 한 500일 막 이런 기념일 때마다 이런 것들을 주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 이제 뭐 마지막 날에는 오늘 너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프로포즈를 해도 감동은 폭풍 감동을 받겠죠. 뭐 굳이 프로포즈가 아니더라도 친구들에게 배낭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자친구랑 혹은 막 커플링을 하기 위해서 너랑 이렇게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 막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아름답잖아요. 로맨틱하잖아요. 그런데 돈도 뭐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통장의 맨 끝 마지막 줄은 통장 관련 은행 메시지가 남을 수 있으니까 한 줄의 여유를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이 통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통장을 뭐 한 천에 간다고 한다면은 이 페이지 수는 좀 많이 늘어나겠죠. 매일마다 이렇게 일자별로 쭉 찍히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기 있는 예시는 하루에 그냥 몰아서 찍어버린 건데 이러면 좀 성의가 없죠. 그래서 날짜도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막 이런 식으로 예약이체를 해도 티가 안 납니다. 본인이 어떤 편지를 하나 미리 장문을 써놓고 혹은 아니면 그냥 매일마다 생각나는 대로 이 내용들을 써서 사랑의 저축 통장 같은 걸 만들어도 재미있고 의미있고 돈도 모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부는 쌓이는 이제 자산이지 연봉이 아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알짜배기 자산을 누가 더 알차게 만드느냐. 그게 바로 재테크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테크의 핵심을 하는 우리 수강생분들이 이 미래의 부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